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m Atomic Rabbi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put on that list, which now has 84 videos. After watching this, there's only 83 videos left on that playlist. There's a ton of content, more variety shows and stuff like that that I want to watch. But I'm gonna start with the blip episodes, one in this case. Let's go. All right, let's see what this show is about. It's so nice to see 8 chairs. H즈 멤버 여러분, 블립 데이터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블립 데이터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블립 데이터 연구소는 아티스트와 팬들의 활동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오신 8분의 멤버들도 모르는 에이티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희가 에이티즈인데 어떻게 저희가 블립보다 에이티즈를 덜 알아요? 그래도 잘 알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에이티즈의 덕상 그래프입니다. 에이티니 덕분에 상승하는 각도의 에이티즈의 그래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에이티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누적 그래프입니다. 에이티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년 동안 무려 256,812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티즈와 에이티니가 함께한 지난 1년 동안의 기억들 중에서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이티즈 멤버들이 맞춰볼까요? 예스! 아니, 알죠. 전문적이네요, 블립.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목소리가. 애기가 녹음한 거 아닌가요? AI인데 아이인 것 같은데. AI 아니야, 진짜 아이? 딱 보시면은 우리가 에이티니와 1년 동안 함께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민기의 그 유튜브가 궁금하네요. 왜냐면 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티니의 입장에서 보인 시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민기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저는 민기 형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저희를 모니터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여 갖고. 네, 모니터를 근데 진짜 많이 해왔고 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각 대처 보면은 알아요? 어느 정도 유심하거든요. 그러면 멤버들마다 네. 유출을 해볼까요? 조금만 유출을 해볼게요. 12월 6일 날은 되게 기네요.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 중에 킹덤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킹덤은 5월 정도 아니야? 4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되게 어렵다.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막상 모아놔서 보니까. 인기가 다 찍을 거야. 해볼까요? 오! 좋아요. 못 쓰면 못 쓴 대로. 여상 씨는 하나밖에 못 쓰셨는데요? 저 두 개 썼어요. 두 개 썼네요. 다 적었나요? 어느 정도? 네,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24일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2주년 온라인 콘서트. 맞아요. 콘서트. 근데 이건 좀 쉬워요. 10월 24일. 네, 이건 쉬워요. 솔직히. 콘서트. 12월 6일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12월 6일. 저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마마보. 수상했죠, 마마에서. 저는 엔서 무대 공개라고 좀 엔서 무대 공개. 에이티즈 마마 엔서 무대 공개. 뒤에 지금 킹덤이 좀 있어요. 일정이 있는 거 보니까 킹덤이 들어가면 안 돼. 공개는... 잠시만요. 이쯤에서 민기 씨가 느꼈을 때 에이티즈 마마 하면은 뭐가 먼저 수상. 인상.
아마도 마마 때 언급을 해주셨지 않으세요? 민기 씨 그냥 지금 여기서 마마 민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저는 여기에 아마 승받은 게 나올 거예요. 한계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쵸. 그럼 마마 수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마마 수상 때 민기 언급으로 할까요? 민기 언급으로 뺄 수 있어요. 수상으로 합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미니 육지 제로 피버 파트 2 블루리아 발매가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뒤 3월 9일 9일이 뭐였냐? 블루리아? 벌써 1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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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리아 1위 영상수가 편성이네. 아니죠 화요일이에요 이날이. 벌써 1등이네. 블루리아 첫 1위 블루리아 1위 블루리아 1위 더쇼 더쇼 종우는 블루리아 더쇼 1위 나머지는 멤버 저도요. 나도 저도요. 어 그러면 한번 저도요. 맞아요 맞아요. 4월 1일 뭘까요? 4월 1일 킹덤 첫방 만우절 만우절 킹덤 레전더리어 첫방 선예 진짜로? 예. 만우절 아니고 정말로? 예. 아니, 만우절 때문에 저희 이거 인스 팔려서 하는 거예요. 아 그치 만우절 지금 ATG가 뻥이었던 거지. 민기씨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때 제가 집에서 킹덤을 보고 있었어. 킹덤 첫방을 이날 본 거 같아요? 그럴 거예요. 킹덤 첫방 선을 적을게요. 오케이 와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4월 29일이 연결돼요. 4월 29일이 뭔데요? 킹덤 방송을 하고 세 번 방송이 됐을 거니까. 그치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네 나름 세 번 일주일이었어. 그럼 여기는 리듬타? 리듬타일이에요. 아 그쵸 1등 연속이에요? 네 22일 넷째 방송. 아 맞네. 5회 방송은 우리는 그런 순서였잖아 무대가. 네. 맞는 거야. 5회차 방송 네. 2차 리듬타 아, 2차 경영 1위 2차 경영 리듬타 1위? 다들 공유하십니까? 네 리듬타 1위 맞는 거 같긴 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5월 7일 이미테이션 첫 방송이죠. 이미테이션 첫 방송? 네, 이미테이션 첫 방송. 민기 씨 적었어? 이건 잘 모릅니다. 나도 몰랐어. 아, 단체만 아는 거야? 어, 이거 여기서 예상 씨. 네? 네. 오, 걱정이. 형! 이거 스파클링 스크린. 밑에 많은 친구. 누구예요? 아 진짜 아는데? 자 넘어갈게요. 네,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5월 16일 5월 7일부터 일주일이 지났죠. 아이덴티티 2021 믹더도로 공개가 됐죠. 저희가 이제 이 사이에 킹덤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한 커버 좋은 커버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6월 20일로 갑니다. 한 달이 건너뛰어요. 무척 건너뛰네요. 한 달 동안 저희가 부진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지. 부진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6월 20일 날 땡스 뮤직비디오가 5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아니 야 꽤 많다. 근 1년도 안 돼서 지금 5천만 뷰를 돌파한 거예요. 와우.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8월 12일 날 뭐가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알아야죠. 이건 알아야죠. 이건 아~ 알아요? 알죠. 어, 잠깐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알아요. 에이핀이와 함께한 지 처음이에요.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얘기 같네요. 오히려 최근 게 제일 기억 안 나요. 아, 저게 뭔 얘기 같아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답을 확인해볼게요. 답을 확인하기 전에 생각보다 우리 멤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일단은 10월 24일 그쵸 데뷔 예. 2주년 네 오 오케이 2주년 기념 온라인 콘서트 포트 오브 폴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에서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에서 1등을 했대요. 와우.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12월 6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아마 이게...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무대일까요? 상일까요? 아, 후기가 어떻게 돼 있을지 후기 소감으로 돼 있을지 과연 2020 마마 올해 발견상 상이네요.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이상이 진짜 본상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또 월드와이드 팬 초이스상을 2년 연속 그쵸 This feels like ages ago. 많이 들었던 감정들 좀 있나요? 우리 에이티니 덕분에 저희가 상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I was so happy when they got that already at that time. 순간들이 지나가는 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상식 가서 상 받고 이러니까 기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1등 3월 9일 저희는
이제 컴백한 다음 주니까 글로리아 더쇼 1위를 생각했는데 여정 씨가 한번 야, 나 뜯어보고 싶었어. 또 더쇼 MC로서 과연 맞을 수 있지? 과연? 와! 글로리아! 저희가 쿵다운 녹화가 녹화 기준으로 이날이 그날이었어. 네.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사전 녹화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무대를 준비를 해서 원더랜드 무대를 하고 또 기분 좋게 자체 평가랑 전문가 투표를 1등을 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거의 3위를 네. 그 저희 아시죠? 수정도 못 받고 올라가. 저희가 원더랜드 끝나고 이제 네, 맞아요. 씻지 못하고. 그대로 슬로우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정도 못 받고 올라왔어요. 우박 네. 3위 다음 이제 4월 1일 네. 저희는 킹덤 첫 방송이라고 적었는데 아 제가 킹 엠넷 킹덤 레전더리 뭐 첫 방송 아. I wish we got a full remix for that one. 이게 우리가 오디션이잖아. 나 그래서 막 다가오하지 않았어. 첫 방송 좀 쎄하는 기억이 있죠? 맞아 맞아. 그리고 같이 달아올랐어.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가 달아올랐죠. 제일은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4월 29일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2차 경연 전문가 자체 투표 1위라고 들었습니다. Those performances were amazing, but I'm so happy that show is done. 킹덤 레전더리 워 2차 경연 리본 오케이 리본 1위 와 진짜 기분 좋아 진짜 안 느꼈어 민기 씨는 이 2차 경연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 마지막에 홍중이 형이 이제 멤버들을 모아서 연설하듯이 그랬죠 Oh, that hair was so cool. Yeah,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사실 킹덤한 내내 느꼈던 것 중에 I would also like an official remix from that one. On Spotify. 해야 되니까. 아 민기가 있었으면 우리 순위가 달랐을 거다. 이 앞에 모든 스케줄을 하면서 이 이미테이션 촬영을 했다는 거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4명 고생 많았고 팬분들의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반응 일단 그 극 중에서 러브라인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발 연습 좀 하라고 아 맞죠 맞죠 네 다른 데 세지 말고 그냥 연습을 해라 그래서 너 안 된다 유진아 빈수랑 세아가 제일 불쌍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다 뭐 잘한 것도 없어요. 네. 근데 맨날 훌륭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오. 다시 그런 일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이 긍정인데. 왜 죄송한지 몰라. 일단 죄송해요. 아 그래서 그때 부엌에서 계속 선이가 자꾸 부엌에서 혼자 죄송합니다. 아 맞죠 맞죠. 죄송합니다.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연습 중이었어요. 대본 연습 중이었어. 맞아 맞아. 이제 8월 12일. 대망의 저희가 생각한 에이틴이 천일 만든다고 에이틴이와 함께한 지 천일! 예! 야! 이게 또 중요한 걸 네, 에이틴이와 함께한 지 천일 심지어 이 많은 일들도 그걸 다 못 담는 거예요, 이 천일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일들이 가 아주 그 사이에 함께해준 에이틴이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동호가 애교 한번 보여드리고 다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 글립 보시는 우리 에이틴이에요 하나 둘셋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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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대요 천이 또한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에이티즈랑 함께하자.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 좋아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 쌍각보드를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을 쭉 돌아봤는데 좀 어떤 걸 해보니까 성화씨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 가리고 붙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몇 개 빼고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래프를 보면서 되새겨보니까 소중한 것도 더 생각나는 것 같고, 근데 이 어쨌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에이티니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기는 앞으로의 1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저는 앞으로의 1년이 조금 에이티니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년 같은 경우에 같이 못하고 지켜보는 에이티니가 많았다면 그쵸. 내년 1년은 같이 함께 뭔가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는 좀 우리 모두 건강하고 더 뭔가 더 성장하는 에이티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일단 이렇게 이게 진짜 빽빽하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정말 준비해 준 블립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I'm nearing my 18th anniversary, which is on the 30th of October, and it's so weird for me to realize that I discovered them just 6 days after their second anniversary, and that all of that from the beginning, that I missed that I've discovered all that I missed before getting to know them and getting into all of their stuff. But seeing all this, and that I was part of all this as well, I actually was a part of all this. I've seen Mama, I've seen them get those awards, I've seen the whole of Kingdom, I've been on this whole adventure with them for the past year, and it's just amazing. It's such an amazing sensation and great feeling to discover a group that is early in their career, but also still very underappreciated and undervalued. And I have to say that is the case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fandom, that there's still a lot of room for growth, and seeing what 80s can do and also how much they've grown in the past year,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we have only seen the beginning of what they can do. And I'm glad I'm here to be a part of all of tha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 my couch. I hope you enjoyed it. I'll see you on the next one. Annyeong.